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흔히들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한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는 주일이라면, 그러면 매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 수 없죠. 어느 해는 풍년이고 어느 해는 흉년이죠. 풍년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지만 흉년에는 주의를 지킬 수가 없죠. 해마다 우리가 교인총회 해야죠. 이번 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지키는 거고 없으면 안 지키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해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내년 달력에 추수감사주일 이미 정해진 거 아십니까?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내년에 무슨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어떻게 안다고 내년 추수감사주일을 벌써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까닭은 풍성한 열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주일 주제를 오직 예수, 오직 감사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참 감사주일 지키기가 난감한 해이거든요. 지금 시국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하필이면 바로 이때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만약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면 올해는 정말 감사하기가 어려운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무슨 응답을 많이 받았거나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올해 오직 예수, 오직 감사 이런 주제로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을 삭개오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추수감사절 본문으로는 잘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이야기가 바로 오직 예수, 오직 감사의 주제에 딱 맞는 본문이기 때문에 삭개오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삭개오는 참 감사가 안될 사람,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외모가 아주 열등감이 강한 사람, 외모 열등감이 강하고, 그리고 직업이 세리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손가락질하는,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돈밖에 몰랐어요. 위로는 돈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가져도 가져도 모자라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큰 뉴스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까닭은 그때 당시에 삭개오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삭개오가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자기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묵으시겠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청하셨어요. 삭개오로서는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집에 모시게 됐는데 삭개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 집에 하룻밤 묵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것이 좋은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의 자기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뜻이니,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삭개오는 그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아마 삭개오는 그날 세 가지 깨달아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는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세 가지를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세 가지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 시작된 삭개오의 감사가 삭개오의 삶에 계속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뭘 보니까 구원받았어요? 감사가. 자기 재산,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 다 내놓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그걸 아셨어요.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었다는 뜻.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뭘 보고 아셨나? 삭개오의 그 넘치는 감사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이 넘치는 감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클레멘 교훈집이라고 하는 자료집에 보면 삭개오가 그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선교 여행도 다녔고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에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삭개오 감독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나? 바로 이런 분이었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을 해둔 겁니다.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과 그 넘치는 감사가 삭개오에게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삭개오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 아시지요? 삭개오보다 더 은혜를 받았어요. 삭개오는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마음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삭개오보다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내게도 삭개오 같은 감사가 나오는가? 내 재산까지 다 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도 않을 그런 감사,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런 감사가 내게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도 믿었다. 나도 예수님 믿었어. 내게도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삭개오 같은 감사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금 여러분의 삶하고 비교가 안 되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욱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느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삭개오와 같은 감사가 있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이 다 고맙고 모든 형편이 다 만족스러운 이렇게 되는 걸 감사라고 그럼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여튼 사람들이 다 고맙고 모든 형편이 다 만족스러운 세상에 그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감사하다, 감사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뭘 많이 받은 게 아니고 그 감사에 눈이 뜨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그래서 아주 잃어버린 줄 알고 가슴이 다 녹는데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때는요,
그냥 사람들마다 다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어요. 그 아이 찾느라고 그동안 들여든 돈, 고생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모든 환경이 다 이제는 만족스러워요. 그 아이 하나 찾은 것 때문에 감사의 사건이 내 속에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맙고 모든 형편이 다 만족스러워. 이런 경우에 이 사람에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을 줄 알았어요. 이 병으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들마다 다 감사해요. 내 지금 처지와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그렇게 돼요.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주었어요. 그때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지나간 일 다 그냥 다 아름다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감사해요. 감사는 감사의 사건이지 뭘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열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던 날 어떻게 온 국민이 다 형편이 좋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 일본이 망하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해방이다 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온 국민이 만세!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사의 기적이죠. 그 감사가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관계, 내 모든 기분과 감정 다 뒤바꿔 놓는 거죠. 감사한 마음은 우리 형편과 사실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눈이 뜨이는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손기정 옹, 그분이 90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세금을 내신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연세 많으신 그분이.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최근에 어디서 상금을 내가 받았는데 세금을 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가 송기정 옹같이 연세가 많으시고 특별히 직업도 따로 지금 있는 게 아닌 형편인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마음이 섭섭해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국가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뭔가라도 해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세금을 내야지. 내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세금을 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세금 계산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보고는 너무 실망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내는 거냐고. 그래서 다시 세무사가 계산을 또 해 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흡족하시다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시면서 돌아가시는데 엘리베이터까지 그분 그 어른을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는 그 세무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을 때를 살아본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송기정 옹은 진짜 나라 잃은 서름을 톡톡히 겪어본 분이죠. 그런 분이니까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나라도 나라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거죠. 나라 잃어본 사람이니까 나라가 고마운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 마음이 진짜 무너집니다. 최근에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송기정 옹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는 낯설게도 들려요. 나라가 고맙다.
어떻든지 세금이라도 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게 들립니다. 나라 잃어버린 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청년들이 쓰는 용어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주받은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어른들, 정부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다 할까. 그러나 무서워요. 마른 씨가 되는 거. 저주받은 대한민국, 진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그들은 후회할 거예요. 진짜 저주받은 대한민국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나면 그들은 아마 통곡하고 회개할 거예요. 말을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 잃은 소름을 당한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의 대학생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 가라는 제목의 노래는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이 안에 족할까. 그게 그때 당시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부른 술집에서 술 먹고 부르던 노래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남궁옥 선생.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거리거리마다 무궁화 신기 운동을 펼쳤어요.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 민족 청년 젊은이들 안에 마음을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게 너무 큰 문제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작사, 작곡한 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 노래를 교회들의 찬송가가 됐어요. 교회마다 불렀어요. 일제가 나중에는 금지곡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의를 지키는 게 너무 상황과 안 맞아요. 그러나 어쩌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시국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나라가 이렇게 정말 엉망처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라.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감사주의를 지킬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라와 형편을 보면, 그런 뜻으로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라면, 좋은 형편이면 감사주의를 지키고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감사주의를 지킬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감사절을 지킬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예요. 세상에서 기쁜 일, 정말 감사할 일이 일어나면 환경 여건 상관없이 기쁘듯이 우리 안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쁘고 기쁠 일, 날 위해 독생자 주시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직 감사해요. 어떤 처지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오직 예수가 맞다면 우리는 오직 감사일 뿐이에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어떤 형편이라도. 지옥, 사는 게 지옥 같다. 지옥에 가보고 나면, 아, 그 사는 게 천국이었구나. 지옥 가보면 알아요. 몰라서 그냥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면 말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부하는 거 알고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게 알고 보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할 제목.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 뜨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달리 보이는 것.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우리 감사가 너무 놀라운 것은 평생 계속되는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아니, 살다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정말. 뭐, 애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났는데 기적적으로 그냥 살았다든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십자가의 속죄의 교리를 믿는 정도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속죄의 교리를 듣고 배울 때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순간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지 못해요. 교리 지식은. 성령 체험이 너무너무 뜨겁고 내 눈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면 그 감격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어느 기간이에요.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나를 불평과 원망에서 건져주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되기 싫었어요. 목회하는 거 진짜 어려웠어요. 꼼짝없이 그냥 운명처럼 그렇게 갇힌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모 훈련 받다가 다리를 다치고 장애인이 될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고 다니니까 다 거절당했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저를 써주겠다고 하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일해야 됩니까?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내가 일할 교회를 정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누구를 찾아가도 나 같은 사람은 써줄 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탁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3개월 기도했어요. 다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정말 하나님만이 하셨다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은 무슨 일을 시켜줘도 감사, 다 하기 싫은 일 나보고 하라고 해도 감사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하겠어요. 나는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일 해줘도 감사,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해요. 저는 제가 목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예요. 저는 안 돼요, 힘들어요라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3개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동안 주님은 제 마음속에 목회를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는 마음 싹 다 바꾸셨어요. 여러분, 좋은 일터 찾고 좋은 학교 찾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터를 주시든 어떤 학교를 보내시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그곳에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뭅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좋은 직장 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거예요. 의사 전도왕인 이병욱 장로님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제목의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누가 머리를 때려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누가 머리를 때렸는데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삽니까? 추수감사 주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런 감사의 존재로 바꾸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기쁨이 됐습니까?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누가 속여 뺏은 거 4배나 갚아주고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의 감사헌금은 전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 이사야 60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오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감사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사람이 진짜 있나? 그래서 해마다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때는 증인을 여러분에게 세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분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김애리 성도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주님 너무 사랑스러워, 주님 너무 사랑하시는 주은이의 엄마입니다. 불과 세 달 전까지 엄마보다는 회사원에 가깝게 살았고 주일만 간신히 지키며 세상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8월 말쯤에 주은이가 그네를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뇌출혈이라서 내일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서 왼쪽 뇌에 크게 출혈이 왔고 상태가 심각하여 응급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동공이 모두 풀려있는 주은이 상태를 보고는 지금 바로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주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라고 거의 때를 쓰며 뒹굴었습니다. 함께 중보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속회 식구들이 오신지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수술 후에 의료진들을 통해서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와 이제 여러 가지 후유장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데 주은이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주은이의 하얗게 밀려있는 머리, 새파랗게 식어있는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남편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통성기도라는 것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고 있는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남편에게 나 빛이 보였어. 응답받은 것 같아. 그리고 일어나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독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이 뭔지 누가 왜 썼는지도 그런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주은이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머리뼈도 없이 벌거벗겨지고 사지가 묶여서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서 혼수 상태로 계속 치료가 진행이 되었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너무 납니다. 그 뒤로 좀 상태가 심각해져서 두 번째 수술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정말 문을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도련해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주은이가 다치고 위급했던 시기가 저희 교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과 맞물려 있었고 그것이 또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을 주은이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또 의사로부터 주은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쉽게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도 위급하게 세 번째 수술과 네 번째 수술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확신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수술까지는 주은이와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네 번째 수술 전날까지 뇌척수액이 철철 흐르는 주은이 상태를 보고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수술을 할 때 저에게 주은이 말고 다른 아이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은이는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그저 주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주은이가 아닌 북한에 있는 고통 속에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엾은 아이들을 위해서, IS에 희생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명절날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우리 아이들, 4,000원짜리 급식카드로 사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끼니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또 저 또한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아이들, 수술 받는 모든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은이는 의사들이 상상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뇌수술한 의사는 전반적으로 뇌가 모두 손상이 되어 언어, 인지, 학습 능력, 오른쪽 운동 신경 문제가 많을 것이고 특히 시각 중추는 손상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과 의사는 놀랐습니다. 시각 중추 손상이 너무 심한데
시력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른쪽 시야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회복이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또 전원하라던 교수가 그러니까 퇴원 후에 재활 전문병원으로 전원하라던 교수가 통원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유명하기로 손꼽히는 의사들도 예상치 못하는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은이는 퇴원을 하고 재활 치료 중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동안에 속회 식구들과 목사님, 또 바나바 권사님, 유아부 선생님들과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손길을 모아주시는 주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누리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광야의 연단 없이는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을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개월 동안 우리 김혜리 성도가 겪은 일을 지켜본 입장에서 갑자기 연약한 어린 양이 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그런 감사가 없어,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시간에 진짜 감사의 고백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생 이렇게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사개오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로 제 인생을 바꾸시고 저의 가정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로 나라를 바꾸시고 열방을 바꿔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